131페이지 중개 업무입니다. 뭐 여기서부터 다 중요합니다. 지금 법 1조부터 51조까지 있는데 가장 안 중요한 부분이 지난주에 했던 4조, 5조, 6조, 7조, 8조에서 한 문제밖에 안 나오고 그 외에는 다 중요합니다. 협회도 안 중요하다고 했죠. 협회도 조문은 여러 개인데 한 문제 정도밖에 출제 안 됩니다. 자, 업무 범위에는 1절 업무 지역 범위가 있고요. 131페이지 그 다음에 132페이지 중개인의 업무지역 업무지역 범위가 있고 133페이지 중개사무소가 있는데 자 업무지역 범위 먼저 1번에 업무지역 범위가 있는데 업무 범위 중에서 첫 번째 업무지역 범위입니다. 업무 지역 범위가 있고요. 우리 책은 지금 순서가 업무 지역 범위만 나오고 바로 사무소가 나와버렸는데 범위를 하려면 업무 지역 범위가 있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중개 대상물의 범위가 있습니다. 중개 대상물 범위 그 다음에 겸업 제한 세 가지가 있습니다. 겸업 제한 그래서 업무 지역 범위는 개업 공인중개사의 종류가 세 가지가 있죠. 법인인 개업 공인중개사, 그 다음에 공인중개사인 개업 공인중개사, 그 다음에 세 번째 법부칙 제6조 2항의 규정에 의해서 등록을 한 것으로 보는 자 세 가지 형태가 있는데 종별이 법인 및 공인중개사인 개업 공인중개사의 업무지역은 전국이고요. 법부칙 제6조 2항의 규정에 의해서 등록을 한 것으로 보는 자 소위 중개인의 업무지역 범위는 특별시, 광역시, 도관할구역 안에 있는 중개대상물에 한하여 중개행위를 할 수 있다. 예외적으로 중개인이라 하더라도 부동산거래 정보망에 가입하고 가입한 정보망을 이용하여 중개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그 정보망에 공개되어 있는 물건에 한하여 업무지역 바깥에 있는 것도 가능합니다. 지금 현재 정보망이 3개가 있어요. 한국감정원, 아시아나항공, 한국공인중개사협회 3개가 있어요. 그러면 협회 정보망에 공개했다면 이 다른 정보망에 공개되어 있는 물건은 전국적으로 할 수가 없죠. 그래서 과거 기출문제, 과거라고 말하는 건 지금은 거의 출제가 안 됩니다. 이게 왜냐하면 중개인에 대해서는 시험에 안 나온다 했죠. 가급적이면. 그 과거에는 어떻게 나왔냐면 중개인이 부동산 거래 정보망에 가입하면 소속 공인중개사를 고용하면 다른 개업 공인중개사와 공동으로 사무소를 사용하면 공동중개를 하면 업무지역이 전국으로 확대된다. X로 출제됐습니다. 정보망에만 가입했다고 당연히 전국으로 확대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중개인이 가입한 정보망에 공개된 물건에 하나여 그 정보망을 통하여 중개행위를 하는 경우에만 업무지역 바깥에 있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를 위반하면 6월 이하의 업무정지인데 6월 이하의 업무정지 위반했을 때 근데 중개인들은 공인중개사법을 공부 안 한 분들이잖아요. 위반하겠어 안 하겠어요? 위반해도 위반합니다. 중개인한테 물어봤어요. 제가 서울 있는 중개인한테 경기도 있는 거 됩니까? 하니까 당연하죠.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럼 몰라요. 그럼 이런 법 있습니까? 물어보니까 우리는 그런 거 법 모릅니다. 공부한 적 없다 하더라고요. 실효성이 없다고요. 사문화된 조문입니다. 따라서 처벌한 사례는 없습니다. 업무정지 위반했다고. 그럼 왜 국토부에 처벌도 안 하면서 왜 이런 규정 두고 있습니까? 물으니까 자격증 딴 사람들이 우리는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자격증 땄는데 옛날에 복덕방 하는 사람하고 차이가 뭐가 있냐 따지니까 그냥 형식적으로만 규정을 두고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시험에도 거의 안 나옵니다. 이게 업무지역 범위는. 자, 그 다음에 중개대상물의 범위인데 중개대상물은 다섯 가지가 있어요. 토지, 건축물, 임목, 공장재단, 광업재단, 토건, 입광, 입공광 이게 다섯 가지가 중개상물인데 이건 차이가 없습니다. 이 개업 공인중개사의 종류에 따라서 차이가 없다고요. 따라서 과거 기출 문제를 보면 중개인은 토지, 건축물, 그 밖의 토지의 정착물에 한하여 중개행위를 할 수 있다. X입니다. 중개인도 임목, 광업재단, 공장재단도 할 수 있다고요. 개업 공인중개사의 종별에 따른 차이가 없습니다. 중개대상물의 범위는. 그 다음에 업무지역 범위는 이제 법인만 겸업을 제한한다고 했죠. 법인만. 개인은 겸업 제한이 없고요. 뒤에 나오니까 그때 하기로 하고 이제
책 순서대로 사무소 보겠습니다. 133 중개사무소 보겠습니다. 모든 사무소는 똑같다고 했습니다. 아까 건축물 대장이 기재되어 있어야 되고 면적 제한은 없고 사용권 확보하면 되고 소유권 확보해야 될 필요는 없고 똑같고요. 그 다음에 134페이지 중개사 2번 중개사무소의 설치 기준 양가로 1번 1등록 1사무소가 원칙이다. 이중등록 이중사무소 이중계약서 안 된다고 했죠? 하나밖에 안 된다 사무소. 그래서 이중사무소 설치 금지입니다. 맨 밑에 동그라미 양가로 2번에 하나밖에 안 된다. 두 개 이상 둘 수 없다. 1개소를 초과할 수 없다. 같은 말이죠? 빵을 두 개 이상 먹지 말라 하면 몇 개 먹을 수 있어요? 두 개 이상 빵 먹지 말라 하면 한 개 먹을 수 있다. 두 개 먹을 수 있다. 세 개 먹을 수 있다. 두 개 이상은 먹지 말라 빵을. 예? 한 개밖에 못 먹죠. 두 개 이상 먹지 말라고 하면 이상 이하는 그 숫자 포함. 미만 초과는 그 숫자 제외. 두 개 이상 먹지 말라 이 말은 한 개밖에 못 먹어요. 한 개 초과해서 먹지 말라. 두 개 이상 먹지 말라 같은 말이라고요. 하나만 먹어라. 같은 말이에요. 초등학교 6학년 1학기 수학책에 나오는데 지금 이게 헷갈리는 분 또 계시네. 그래서 이상의 반대는 미만이고요. 초과의 반대는 이하죠. 이하. 이게 공법시험에도 나와요. 주말 점용농은 1000제곱미터 미만입니다. 이하가 아니고 미만. 그 과거 기출문제 우리 실무에도 나왔어요. 남편 명의로 500제곱미터가 있는데 부인 명의로 추가로 주말 체험을 하기 위해서 500제곱미터를 취득할 수 있다. 세대원인 경우 불가능이죠. 둘이 합하면 1000이니까 안 된다고. 1000 미만이니까 이하라면 가능하겠죠. 미만이라고요. 그래서 사무소는 두 개 이상 둘 수 없다. 좀 전에 그러면 이거 아까 그걸 이 빵 그걸 이해를 못하면 지금 134페이지 맨 밑에 두 개 이상 둘 수 없다. 그럼 두 개는 된단 말이에요. 두 개도 안 된다는 말이죠. 두 개 이상 둘 수 없다는 빵 두 개 이상 먹지 말라 하면 두 개 못 먹는다고요. 한 개밖에 못 먹는다고요. 저번 주에 뭐 이상은 포함해요. 그래. 두 개를 포함해서 안 된다고 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두 개를 안 된다 했으니까 두 개도 포함해서 안 설치 못한다고요. 그래 그 포함된다니까 그래. 그 두 개 이상 사무소 설치하면 안 되니까 두 개도 설치하면 안 된다고 포함하니까. 저번 주에 결석하셔서 지금 헷갈려요. 결석만 안 하면 제가 70점 보장한다고 했고 결석도 안 하고 불합격하고 70점도 안 나왔으면 200만원 줍니다. 단 합격하면 안 줍니다. 역선택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지각조퇴 결석한 경우에도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안 줍니다. 분명히 단서까지도 다 알아야 돼요. 또 맨날 단서는 모르고 있으면 안 되고요. 아직도 이해 안 돼요. 이상 두 개 이상 안 된다고. 그럼 두 개도 포함해서 안 된다고요. 하나밖에 안 된다고요. 이상 이하는 그 숫자 포함이니까. 그렇죠. 사무실 두 개 이상 안 된다 하면 두 개도 안 된다. 한 개밖에 안 된다. 1개소를 초과할 수 없다. 두 개 이상 둘 수 없다. 같은 말이죠. 135페이지입니다. 동그라미 2번 위에서 네 번째 줄에 이중사무소 아까 벌칙까지 다 했잖아요. 이중사무소 임의적 취소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 이동이 용이한 임시중개시설물 뜻다방도 마찬가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대전에서 제가 대전에 강의하기 전에 작년에 제 전화번호를 어떻게 알았는지 인터넷에 어디 뭐 검색하다 보니까 제 이름만 쳐도 제 사진도 다 나와있어. 지금 다음에 검색하면 저도 무서워해서 그래서 다니는 것도 사실은 누군가가 보고 있을 것 같고 이러니까 그런 게 군중 속에 고독함 그런 게 있더라고. 연예인들 이해가 돼요. 막 무대 위에서는 세상이 다 내 것 같은데 내려가면 그 허무함 이런 게 있겠더라고요. 저도 그런 걸 약간 느껴봤는데 어쨌든 대전에 있는 분이 제가 강의한 적도 없는데 전화 왔더라고요. 근데 대전에 어디 모델하우스 앞에 뜻다방에 플랜카드 붙여놓고 자기 이름 걸어놓고 뭐 돈 얼마 준다고 하는데 하면 돈은 엄청나게 버는 거예요. 그 모델하우스에 분양하는 동안 한 일주일 열흘만 해도 몇 천만 원 벌어요. 한 건에 100만 원씩 열건만 하면 천만 원이죠. 양쪽 다 받으면 2천만 원에 일주일에 2천만 원씩 이렇게 벌어요. 이거 불법이냐고 묻더라고요. 예, 이동 용이한 임시중개시설물 뜻다방 불법이라고 하니까 제가 말도 안 했는데 여자분들은 참 눈물도 잘 흘리는 것 같아요. 여자분인데 막 울더라고. 나는 이거
돌싱인데 내가 돌싱인지 묻지도 않았어요. 돌싱인데 뭐 어린 양친구니까 관심도 없는데 돌싱인데 죽을 때까지 계속 중개업해야 되는데 이거 하다가 등록 취소되면 안 되는데 하고 혼자 울더라고. 내가 빌려주라 소리다 뜻다방 하라 소리다 내는데 울어서 말도 제대로 못했어. 그래 하지 말라고 그런 거 하는데 하여튼 혼자 막 감정에 도취돼가지고 울고 불고 하더라고. 지금 그런 플랜카드 그려놨는데 저기 가서 칼로 찢어야 됩니까? 묻던데 칼로 찢든 가위로 찢든 그건 알아서 하시면 됩니다. 뭐 꼭 그 안 찢어도 뭐 내가 한 거 아니면 그게 처벌 안 받겠죠. 내가 한 것도 아닌데 다른 사람 그 문양업자들이 아예 자갈까지 다 깔아주고 뭐 다 만들어놓고 오라고 그냥 플랜카드 같이 그려놨대. 누구누구 공인중개사무소 뭐 행복공인중개사사무소 이렇게 해가지고 그 가야 됩니까? 묻던데 안 가면 됩니다. 뭐 너무 그렇게 두려워하지 말고 지금 플랜카드 안 찢으면 안 가도 처벌받는 거 아닙니까? 뭐 이렇게까지 묻는데 내가 한 게 아니라면 그거 가지고 처벌받기는 좀 어렵겠죠? 근무도 안 하고 가지도 않았는데 플랜카드 하나 걸어놨다고 내가 안 했다고 하면 나중에 조사하면 다 나오는데 그렇게까지 겁나면 세상 못 살아요. 숨도 못 쉬어요. 이 세상에 법 완벽하게 지키는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자 어쨌든 뜻다방 안 됩니다. 그 파라솔 같은 거, 천막 같은 거 설치하는 거 이거 안 된다고 똑같이 이중사무소와 똑같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양가로 3번에 있잖아요. 임시중개시설물 뜻다방 설치하면 안 된다. 136페이지 분사무소입니다. 분사무소. 분사무소가 뭡니까? 이렇게 또 묻는 분도 인터넷에 오해로 많더라고요. 분사무소 한자로는 나눌 분자입니다. 지점 지사할 때는 가지지자입니다. 이게 지사 지점 똑같은 거예요. 일반 회사 지사 은행 지점 우리 공인중개사법에서 분사무소라고 부릅니다. 지사 지점 개념이죠. 그 일반 회사는 본사 지사하는데 우리는 주된 사무소 분사무소 이렇게 부릅니다. 원래 사무실 하나밖에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외적으로 회사는 분사무소를 둘 수 있다고요. 법인은 법인이죠. 회사가 법적으로 사람 법인인 경우는 분사무소를 둘 수 있습니다. 맨 밑에 양가로 2번 주된 사무소 소재지가 속한 시군구를 제외한 시군구별로 설치하되 시군구별로 1개소를 초과할 수 없다. 그러면 대전에는 구가 5개죠. 구가 5개인데 무슨 구가 있는지를 모르겠어요. 제가 정확하게 유성구, 대덕구, 광주 같은 경우는 동서남북 다 있는데 여기는 북구가 없어요. 북구 대신에 대덕구예요. 동서남북, 남구, 동구, 서구는 있어요. 남구 없어요. 중구, 남구가 왜 없을까? 남쪽은 좋은데 보통 남구 할래, 북구 할래 하면 전부 다 남구, 서구 할래, 동구 할래 하면 동구 할라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일산구가 지금 일산, 동구, 서구로 나눠졌거든요. 그래서 고양시에서 현수막까지 붙이고 광고까지 했어요. 일산은 서구가 살기가 좋고 집값이 비쌉니다. 이렇게까지 전부 서로 동거하려고 하니까 진짜 서구가 더 비싸긴 해요. 원래 신도시 만들면 이걸 잘 봐야 돼. 서울이 여기 있고 경기도가 있으면 이게 분당 일산 이런 게 있는데 이게 서울에서 가까운 데가 비쌀까요? 같은 일산 중에서 서울에서 가까운 데가 비쌀까요? 먼 데가 비쌀까요? 먼 데가 비싸요. 일산 동구가 가깝거든요. 서구가 멀고 분당 서현동 뭐 정자동 이런 데가 더 비싸요. 그 야탑동보다 야탑동이 서울에 가까워요. 일부러 그렇게 신도시를 만들어요. 서울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데를 더 좋은 데를 만들어본다고. 일산도 대화동 이런 데가 더 비싸요. 어쨌든 전부 다 동쪽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고요. 남쪽이 왜냐하면 햇빛을 태양을 보려고 우리는 북방구니까 북쪽에 있는 나라니까 그래요. 적도로 보면 북쪽에 있잖아요. 북방구니까 그래요. 북방구. 자 어쨌든 대전에 5개의 구가 있다면 유성구에 있다면 분사무소를 둔다면 4개밖에 안 되겠죠. 본사가 있는 데는 안 된다고요. 주된 사무소가 있는 곳은. 주된 사무소가 속한 시군구를 제외한 시군구별로 설치하되 시군구별로 1개소를 초과할 수 없다. 2개 이상 둘 수 없다. 같은 말이죠. 그래서 시험에 분사무소는 모든 시군구별로 2대 1개소를 초과할 수 없다. X죠. 본사가 있는 데는 안 됩니다. 이런 규정도 2017년 되면 다 폐지될 거예요. 아마 미국의 대형 법인이 들어오게 되면. 그럼 이 규정대로 하면은 잘 되는 서울 강남구에도 하나밖에 안 되고 시골의 군에도 하나밖에 안 되고 말이 안 된다고. 지금 파리바게트 뚜레쥬르 파리바게트가 2500개래. 그게 대리 뭐라고 해야 되나 대리점이라고 해야 되나 뭐 가맹점이 한 2500개 되는데 강남구에는 한 30m마다 하나씩 있어요.
함양군에 가니까 이제 하나 생겼더라고, 군 전체에. 영업의 자율성을 보장해서 자기가 장사 잘 된 데는 뭐 두 개 하든 세 개 하든 그걸 보장해야 되는데 지금 현행 법상은 하나밖에 안 된다고요. 그럼 외국의 대형 법인이나 만약에 국민은행 이런 게 들어오면은 빨리 뭐 대덕구에 하나 생긴다고 하면 빨리 선점해버리면 다른 사람 못 들어오죠. 앞으로는 바뀌겠지만 지금 현재는 구별로 하나밖에 안 된다고, 시군구별로 하나밖에 현행 법상은. 앞으로는 아마도 바뀔 거예요. 골프존도 대전에 본사가 있잖아, 골프존. 스크린 골프 알죠? 골프존도 지금 점유율이, 세계 점유율이 80%래요. 골프존 그 만든 사장은 코스닥 상장해가지고 천억 넘게 벌었잖아요. 갑자기 한 번만 해봤. 그거 보니까 이게 두레주르 파리바게트도 마찬가지고 우리도 중개법인도 대형법인이 들어와버리면 이제 개인은 살아남기 힘들어요. 아니 그 분사무소 형태로 해도 별로 안 남다고 본사가 다 가져간다고요. 계속 인테리어 다시 하게 만들고 안 그러면 뭐 분사무소 못하게 하겠다 이렇게 만들잖아요. 파리바게트 골프존도 마찬가지예요. 뭐 기계 리얼 또 리얼에다 또 뭐 또 새로 나왔다던데 뭐 나왔어요 몰라요? 비전 비전 나왔다더라고. 리얼 비전. 저는 리얼 비전 나오고 한 번도 안 가봤는데 옛날에는 막 18시간도 쳐봤어. 미친 사람처럼 그냥 새벽에 가가지고 그 다음날까지 한 20시간도 쳐보고 했는데 돈 내게 하니까 그 그냥 마약이잖아. 아니, 중독이 중독 도박이니까 그냥은 안 치거든. 그 게임비 내기라도 하거든요. 그러면 그게 재밌어가지고 계속 치고 했는데 그 지금 골프전도 보면 엄청나게 바로 옆에도 있어요. 계속 내준다고요. 원래 시군구별, 처음에는 시군구별로 하나밖에 안 한다 했거든요. 그 결론은 지금은 시군구별로 우리도 중개사무소 하나밖에 안 되는데 앞으로는 법이 바뀔 거라고요. 이제 그 바뀌기 전까지는 빨리 선점하시라고, 오라고 하면 먼저 가라고요. 국민은행에서 오라고 하면 가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분사무소 그 137페이지 동그라미 2번 책임자는 공인중개사이어야 합니다. 다만 특수법인은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특수법인은 책임자가 공인중개사일 필요도 없고 등록 기준을 갖출 필요도 없다. 동그라미 3번 추가요건 동그라미 기억에 책임자 실무교육 받아야 되고요. 니은에 보정 설정해야 됩니다. 분사무소 설치하려면 미리, 오늘 아까 등록 신청할 때는 미리 보정가입 못한다고 했죠. 등록 통지서 가져가야 보정가입할 수 있고 등록증 교부 전에 보정설정을 했어요. 근데 분사무소의 경우는 미리 합니다. 무등록 개업공개사는 보정가입을 못합니다. 그런데 분사무소는 이미 주된 사무소가 등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무등록 개업공개사가 아니니까 미리 보정설정을 해야 되고요. 동그라미 디귿 사무실을 확보해야 됩니다. 모든 사무실은 요건이 똑같다고 했죠. 분사무소든 주된 사무소든 회사 본사 주된 사무소는 커야 된다. 그런 규정 없어요. 면적 제한 없어요. 알아서 하면 됩니다. 리얼에 결격 사유 해당되지 않아야 될 것. 책임자. 예, 책임자 결격 사유 해당되면은 안 됩니다. 당연히. 138페이지 분사무소 설치 신고입니다. 신고 관할은 주된 사무소 등록 관청입니다. 주된 사무소 등록 관청. 양가로 2번 분사무소 설치 신고할 때 첨부해야 되는 서류 3개입니다. 1번 책임자 실무교육 수료증 사본, 2번 보정설정 증명서류, 3번 사무실 확보 증명서류입니다. 옛날에는 책임자 자격증 사본 제출했는데 지금 제출 안 한다고 했죠. 자격증 진위 여부는 시도지사에게 직접 전산으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제출 안 한다고 했습니다. 수수료입니다. 양가로 3번 분사무소 설치 신고할 때 당의 지자체 조례가 정하는 수수료 냅니다. 지자체 조례라고 하면 이게 누구에서 주된 사무소 지자체가 되겠죠? 서울 강남구에 본사가 있고 유성구에 분사무소 설치하려면 강남구 조례가 정하는 수수료 내야 됩니다. 왜? 신고를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에 하기 때문에. 139페이지 신고 필증은 양가로 1번 7일 이내에 교부합니다. 7일 이내에. 양가로 2번 신고 필증 분실하면 재교부 받을 수 있는데 동그라미 2번 당의 지자체 조례가 정하는 수수료 내야 됩니다. 4번 통보 양가로 1번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은 지체 없이 분사무소 설치 예정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분사무소 설치 사실을 통보해야 됩니다. 맨 밑에 양가로 2번 분사무소 설치 신고사항 다음 달 10일까지 협회에 통보해야 됩니다. 아까 협회에 통보하는 거 6가지 오늘 했잖아요. 분사무소 설치 신고사항도 통보해야 된다. 141페이지 분사무소 설치 신고서 오른쪽 메뉴에 보니까 처리기간 7일입니다.
아까 우리가 등록은 갱신제도가 없다고 했습니다. 영속성이 있습니다. 영원히 가긴 하는데 다만 분사무소 설치할 때 또 책임자가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여부를 확인하려고 7일 이내 해줍니다. 바로 안 해주고요. 또 사무소 이전 신고했을 때도 바로 안 해주고 7일 이내 해줍니다. 왜냐하면 뭔가 결격사유에 해당돼서 옮기는지 확인해 보려고 걸리는 시간입니다. 분사무소 설치 신고할 때 제출해야 되는 서류 중간에 보면 3개입니다. 거기에 시군구 조례가 정한 수수료 내야 되고요.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등기사항 증명서와 건축물 내장은 제출하는 서류가 아니라 담당 공무원이 직접 확인합니다. 142페이지 신고 필증을 보면은 주된 사무소 법인의 대표자 이름하고 생년월일도 있고요. 그 다음에 분사무소 책임자 이름하고 생년월일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분사무소에서 사용할 인장 등록, 중갱에 사용할 인장 도장 찍어야 되고요. 변경 인장 도장 찍어야 됩니다. 그래서 분사무소에 사용할 인장도 분사무소 신고 필증 교부받기 전에 미리 인장 등록을 해야 되겠죠. 업무 개시 전이라고는 돼 있지만 사실상은 자 여기까지 읽어본 내용 다시 한번 그러면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분사무소 설치 신고는 어디다가 한다고 했어요?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에 합니다. 제가 주된 사무소를 가로한 것은 사족입니다. 중복 표현입니다. 법 제9조에 보면 공인중개사법 제9조에 보면 등록관청이란 법인인 경우 주된 사무소 소재지 시장 군수 구청장을 등록관청이라 한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굳이 주된 사무소 이 말은 안 써도 되고 그냥 등록관청이라고 해도 됩니다. 근데 시험에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 이렇게도 많이 나왔거든요. 우리 처갓집 흔히 이렇게 쓰고 있는데 처가라는 말이 집가짜니까 집이라는 말 또 안 써도 되죠. 똑같은 게 중복 표현이에요. 그래서 제가 가로해놨습니다. 시험에는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 이렇게도 출제됐다고요.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에 분사무소 설치 신고를 하면 7일 이내에 신고필증을 교부해준다. 신고필증을 교부해준다. 교부받고 나면은 업무를 개시할 수 있다. 신고필증을 교부해준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은 지체 없이 분사무소 설치 예정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분사무소 설치 사실을 통보해야 된다. 그래서 만약에 강남구에 서울 강남구를 하지 말고 성남시 분당구에 본사가 있고요. 그 다음에 유성구에다가 분사무소를 설치하려면 유성구에 갈 필요 없고 분당구청장한테 가서 신고하면 됩니다. 그 대신에 성남시 조례가 정하는 수수료는 내야 됩니다. 주된 사무소 시군구 조례입니다. 분당군 조례가 없다고 했죠? 예. 그 다음에 제출하는 서류입니다. 서류. 분사무소 설치 신고할 때 제출하는 서류. 좀 전에 읽어봤던 거 서식에 분사무소 설치 신고서에도 있었고요. 첫 번째 자격증 사본은 제출 안 합니다. 자격증은 직접 시도의사한테 확인하고요. 책임자 실무교육 수료증 제출해야 됩니다. 실무교육 수료증 사본입니다. 사본은 반드시 사본이라고 해야 되고 원본은 원본이라는 말 안 해도 그냥 아무 말 없으면 원본이죠. 아무 말 없이 말하면 그게 진짜잖아요. 이게 진짜다 하는 사람이 오히려 사기꾼이잖아요. 진짜도 안 해고도 하는 말은 다 진짜고요. 가짜는 반드시 가짜다. 가등기, 가압류, 가는 반드시 가라는 말을 붙여야 되잖아요. 그냥 압류라고 하면 그건 본압류, 진짜 압류예요. 아무 말 없어도. 그래서 사본만 사본이라고 하고 사본인지 원본인지 말 없는 거는 그건 원본이라고 봐야 돼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시험에 사본 제출해야 된다, 원본 제출해야 된다 이런 게 시험에 출제됐어요. 실무교육 수료증 사본 제출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또 제출하는 서류가 보정설정 증명서류, 손해배상을 보장하기 위한 보정설정 증명서류, 보증보험 증권이나 공제증서, 공탁증서 이런 거 제출해야 됩니다. 등록 신청할 때는 미리 제출 안 한다고 했죠? 보정설정 증명서류. 등록 신청할 때는 제출 안 합니다. 분사무소 설치 신고할 때는 미리 제출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사무실 확보 증명서류입니다. 사무실 확보 서류. 보정설정 증명서류 제출.
1번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신청, 2번 분사무소 설치 신고. 그 다음에 매수 신청 대리인, 만약에 올해는 이제 문제를 어렵게 내니까 다음 이렇게 해놓고 박스 해놓고 다음 중 보정 설정 증명 서류를 제출하는 것은 몇 개인가? 보정 설정 증명 서류 제출하는 것은 몇 개예요? 한 개, 네,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 두 개입니다. 두 개. 이건 제출합니다. 이건 두 개. 이 두 개는 제출하고 이 두 개는 안, 이거는 등록 신청은 등록 신청할 때 제출 안 하고 나중에 제출해야 되죠? 등록증 받기 전에는. 근데 이건 사무소 이전은 아예 제출 안 하잖아요. 나중에라도. 사무소 옮기더라도 옮기기 전에 이미 보정 설정이 돼 있죠? 따로 제출 안 해도 됩니다. 등록 신청할 때는 미리 제출 안 하는데 분사무소와 매수 신청 내린 등록 신청의 경우는 미리 제출해야 됩니다. 등록 신청, 분사무소 설치 신고할 때 제출해야 됩니다. 작년보다는 올해 어렵게 내요. 어렵게 내면 몇 개인가 이렇게 내면 헷갈려요. 그게 가장 어렵게 내는 방법이에요. 객관식에서 가장 어렵게 내는 방법은 소위 개수형 문제라고 합니다. 몇 개인가, 맞는 것은 몇 개인가, 틀린 것은 몇 개인가. 이때까지는 40문제 중에서 4문제 나왔습니다. 가장 어렵게 나왔을 때 몇 개인가가. 사법고시는 40문제 중에서 6문제가 몇 개인가 이렇게 나와요. 우리는 올해 6개 나올 수도 있어요. 작년에 25회 때 박스형 문제가 10개 넘게 나왔어요. 박스형 문제가. 그런데 전부 다 10개 나왔다고. 이게 다음 중 보증설정증명서 제출하는 것은 1번, 2번은 2번, 3번, 4번 이렇게 하면 금방 찾기 쉽잖아요. 그 중에서 고르니까. 근데 올해는 몇 개인가 이렇게 내겠다고. 이제 어렵게 낸다고요. 올해는. 140페이지. 그래도 기출 보세요. 140페이지 박스잉 나왔죠. 지금 몇 개인가가 아니라 기억면 이렇게 해주면 찾기 쉽잖아요. 올해 같으면 옳은 것은 몇 개인가 이렇게 나온다고. 이제 이런 식으로 안 나오고 올해는 어렵게 나오니까. 맞는 것은 기억은 특수법인은 책임자 공개설 필요 없다고 했으니까 X죠. 니언은 주된 사무소 소재지 관할 등록관청. 그냥 등록관청이라고 해도 되는데 이렇게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에 해야 된다. 맞죠? 디귿은 분사무소 설치 신고를 받은 등록관청은 신고 내용이 적합한 경우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신고 필증을 교부해야 된다. 지체 없이 교부합니까? 7일 이내 교부합니까? 7일 이내 교부입니다. 여기는 7일 이내입니다. 자, 문제 내보겠습니다. 등록 신청했을 때 등록증 교부. 등록증 교부. 분사무소 설치 신고 필증 교부. 모두 7일 이내다. 옵니까? X입니까? 중개사무소 등록 신청했을 때 등록증 교부도 7일 이내. 분사무소 설치 신고했을 때 신고 필증 교부도 7일 이내 한다. 뭐냐고 X냐고요. X 손들어 봐요. 누구 X 있는데. 빨리 X 손들어 봐. 누구 X 했는데. 왜 X에 왜? 예, 예, 맞아요. X가 답입니다. 맞아요. 등록증 교부는 지체 없이입니다. 지체 없이. 오늘 했어. 오늘 등록증 교부가 7일이 아니라 등록처분 통지가 7일이에요. 등록처분 통지가 7일이고 보정설정 여부를 확인하고 지체 없이 교부해야 돼. 지체 없이 등록증 교부는. 등록처분 통지를 7일 이내 한다고 문서로. 통지하면 통지받으면 빨리 등록증 받고 싶으면 보정 설정해가지고 그만 가져가면 지체 없이 교부해준다고요. 둘 다 7일 이내 교부하여야 한다면 X입니다. 정확하게 알아야 돼. 이제 올해는 어렵게 나오니까. 어렵다고 해서 법조문에 없는 걸 내진 않아요. 이해 안 돼요? 안 된다고? 된다고? 되면 좀 리액션을 하고 표정 좀 살아있는 표정을 지어봐. 가만히 눈만 멀뚱멀뚱하고 있으니까 아는지 모르는지
알 수가 없어. 강호동이가 왜 성공했겠어요? 강호동이 그 뭐 발음이 저보다도 더 안 좋아. 강호동이 발음은 무슨 말 하는지 잘 못 알아듣겠어요. 그래도 뭐 잘, 저보다 잘생긴 것도 아니야. 근데도 실험 선수라서 ABCD도 못해요. 저보다 실력도 없어. 그래도 돈은 저보다 1000배 이상 많이 벌어요. 뭘 잘하기 때문에? 리액션을 잘하잖아요. 사람들 막 깜짝깜짝 놀라면서 막 신기하게 들어주고 그러니까 재밌잖아요. 그래서 성공한 거예요. 그 여러분들도 손님 오면 손님 오마나 막 어서오세요 하고 그런 걸 잘해야 돼. 저도 그걸 못해가지고 부동산 못해서 손님 오면 못생겨도 이쁘다 하고 이런 걸 잘해야 된다고요. 거짓말도 선의의 거짓말. 또 너무 못생겼는데 잘생긴다 하면 놀리냐 이렇게. 그러니까 적당하게 보고 해야 된다. 어느 정도. 답이 그래서 몇 번이라고요? 리얼에 보면 리얼에 분사무소 설치 신고를 하는 경우 등기사항 증명서 제출해야 된다. 아까 등기사항 증명서나 건축물 내장 같은 경우는 담당 공무원이 직접 확인하는 서류죠. 제출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틀렸어요. 맞는 거는 3번입니다. 3번. 25회 때는 비교적 쉽게 나와서 박스는 많이 나왔지만 다 보기를 보면 찾기가 좀 쉽다고요. 일단 기억만 하나만 알아도 틀린 1번 틀렸고 2번 틀렸고 5번 틀려버렸잖아요. 그렇죠? 기억 하나만 알아도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해버리면 범위가 줄어드니까 훨씬 쉽다고 이렇게 내놓으면. 자, 분사무소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다음은 143페이지 공동사무소입니다. 공동사무소. 그냥 법 조문만 읽어보겠습니다. 간단해요. 공동사무소는 법 13조 6항 딱 하나밖에 없어요. 개업공개사는입니다. 주어가. 개업공개사는 그 업무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다른 개업공개사와 중개사무소를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다. 그래서 시험에 끼리끼리만 가능하다. 중개인은 중개인끼리, 법인인 개업공개사는 법인끼리만 가능하다 하면 X죠. 그런 말 없잖아. 그냥 개업공개사는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 종별과 상관없다고 종류가 달라도 섞어서도 공동으로 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하예한다. X 할 수 있다. 다만 업무정지기간 중에는 안 된다. 예, 업무정지기간 중에 안 된다. 이게 중요해요. 작년에 신설을 했어요. 왜 그렇게 했어요? 업무정지를 해보니까 업무정지 돼도 새로 자격증 있는 사람 하나 고용해가지고 직원 뽑아가지고 그 사람 이름으로 같은 장소에다 등록을 해버리니까 공동사무소가 되고 그러면 실질적으로 업무정지 당한 사람이 다 지시하는 거예요. 계약서 사인만 자격증 있는 사람 이름으로 하면서 다 계속 중개업을 하고 앉았는 거예요. 제가 몇 분 신고해봐서 저 업무정지 당했는데 계속 하고 있더라고. 그래서 업무정지 당했는데 지금 하고 있는데요 하니까 그 폐업하고 다른 사람 등록했습니다 이러더라고. 아니 사람 똑같던데 한번 가서 보세요. 저번에 근무하던 사람 그대로 하고 있던데요 이렇게 하니까 아 신경 쓰지 마세요. 그 사람 폐업했다니까 왜 자꾸 신경 쓰는데 이렇게 하고 있더라고. 그러니까 등록 관청에서도 별로 이걸 제재를 안 하고 현실적으로는 업무정지 당해도 하도록 거의 허용하고 있었어요 이때까지. 그 저처럼 자꾸 민원 제기한 사람이 또 경쟁업소에서 옆에서 민원 제기할 수 있잖아요. 이제 앞에 업무정지 되는데 왜 하고 있냐 이렇게 하니까 이제 업무정지 기간 중에는 공동사무소 안 되는 걸로 했다고요. 업무정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 그 대신에 또 정부에서 봐준 게 업무정지 당하는 게 이때까지는 거의 99%가 확인설명 위반으로 업무정지 당했어요. 그 대신에 이제 확인설명 업무 위반을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바꿨잖아요. 그 대신에 이제 업무정지를 가급적이면 안 하겠다는 이야기죠. 확인설명 안 하거나 근거자료 제시 안 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받겠잖아요. 올해 시험부터 작년까지는 업무정지였는데 시행령 제16조 1항은 뭐냐 하면은 공동으로 사용하는 방법은 다른 사람이 하고 있는 장소로 옮기거나 다른 사람이 하고 있는 장소에다가 신규 등록을 하면 되는데 이때는 그 사무소를 사용할 권리가 있는 다른 개업 공인중개사의 사용 승낙서를 제출하면 돼. 건물주 사용 승낙서가 아니고 다른 개업 공인중개사 사용 승낙서를 제출하면 된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2항, 2항이 동그라미 2번인데요. 2항은 공동사무소 사용할 수 없는 게 그 1호에 보니까 업무 정지 개업 공개사가 다른 개업 공개사에게 중개사무소의 공동 사용을 위하여 제1항에 따른 승낙서를 주는 방법. 다만 업무 정지 개업 공개사가 영업 정지 처분을 받기 전부터 중개사무소를 공동 사용 중인 개업 공개사는 제외된다. 처음부터 같이 하다가 한 명 업무 정지 사용도 계속해도 된다는 이야기죠. 이게 영업 정지 처분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입법의 불비입니다. 영업이라는 말은
1989년 1차 개정 때 천박하다고 해서 업무로 개정했습니다. 뭐 말만 영업에서 업무로 바꾼다고 고상해지는 건 아니죠, 사실은. 그러나 영업정지란 말은 없어요. 지금 업무정지란 말만 있죠? 입법의 불비라고요. 그 이 바꾸는 공문이 영업을 왜 영업이만 영업을 해놨냐 하니까 아, 미안하다 실수한 것 같으니까 좀 조용히 하고 있으라 이러더라고요. 자꾸 이거 알려지면 그 만든 사람 또 자기가 문책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다음에 바꿀 때 법 개정할 때 바꿔야지. 이거 하나만 가지고 국회에 올리면은 국회의원들이 공문도 똑바로 못하고 그런 것도 못했냐 이렇게 욕들으니까 섞어서 다른 거 다 바꿀 때 그때 몰래 살짝 바꿔줄게 이렇게 하더라고요. 지금은 바꿀 수가 없대. 그래서 이게 법조문인데 아 법조문 아니구나 시행령이니까 대통령령이지만 어쨌든 국무회의 상정하면 이 공문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거 바꾸십시오 이렇게 하면 국무회의에서 좋아하겠냐고요. 그러니까 못 바꾸는 게 입법의 불비입니다. 공동사무소에 대한 규정은 딱 법 13조 6항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시행령 16조에 밖에 없어요. 공동사무소. 자, 그 금방 읽어봤던 게 공동사무소. 옛날에는 이 공동사무소 합동사무소라고 불렀어요. 합동을 공동으로 바꾼 이유가 뭡니까? 물어보니까 합동은 한자고 공동은 한글이래요. 근데 공동도 한자죠, 사실은 이게. 어쨌든 그 합동이라고 하면 무슨 말인지 잘 모를 수도 있어요. 근데 공동이라면 아, 공동으로 사용하거나 일반 국민들이 더 이해하기 쉽게 모든 법을 개정하거나 제정할 때는 반드시 한글을 사용해야 한다 이런 규정이 있어요. 법에 그런 법이 따로 있어요. 법 제정 개정할 때는 반드시 한글을 사용해야 된다 이런 법이 있다고요. 그래서 민법은 아직 개정이 한 번도 안 됐기 때문에 민법은 다 1958년도 일본식 한자로 돼 있죠. 통정의 표시 이런 거 다 지금 쓰냐고요. 그게 통정이라는 말 안 쓰잖아요. 제가 어릴 때 뉴스에 많이 나와서 통정하다가 구속됐다. 그때 통정은 정을 통했다. 간통한 거예요. 옛날에 통정은. 지금은 안 써요. 그 민법만 옛날 한자로 돼 있고 나머지 공법이나 중개사법은 다 한글로 돼 있다. 자, 공동사무소. 그러면 지금 좀 전에 읽어봤던 법 13조 6항에 보면 A, B, C, D 4개가 사무실이 있다. A는 여기가 무슨 구 서구예요? 동구예요? 서구 대전광역시 서구 대전광역시 서구가 있고요. 그 다음에 논산은 뭐예요? 시입니까? 뭡니까? 논산 시예요? 구간 군이 아니고 시 논산시에도 있고 그 다음에 함양군에도 있고 남원도 신 것 같은데 남원시에도 있고 자 이렇게 네 개가 있으면 네 개가 공동으로 쓰려면 네 개를 따로따로 두고 왔다 갔다 하면서 공동으로 쓴다는 뜻은 아닙니다. 한 군데 옮겨가지고 공동으로 써야 돼요. 그러면 A에서 공동으로 쓰고 싶으면 C가 A로 이전 신고하면 됩니다. C가 이전 신고할 때 A 개업 공인회사 사용 승낙서 있어야 돼요. 현실적으로는 제가 이전 신고를 해보니까 A 건축주 건물주 승낙서 받아오라 하더라고요. 제가 그런 법이 어딨냐 A 개업 공인회사 사용 승낙서만 받아오면 된다고 배운 법조문에 있던데 이렇게 하니까 법에는 없지만 원래 상가 건물 임대차보호법에서 사용 목적을 위반하면 임대차 계약 해지 사유가 된다. 그래서 주인도 모르게 원래 한 명 쓰기로 했는데 두 명 세 명 쓰면 주인이 알아야 될 거 아니냐 그래서 해가지고 현실적으로는 주인 동의 받아오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법조문에는 그런 말 없어요. 그 시험에 만약에 건물주 사용 승낙서 받아야 된다 하면 X라고 시험에 나오면 이론적으로는 시험은 현실적인 걸 묻는 게 아니라 이론적인 걸 물으니까요. A 개업 공인회사 사용 승낙서만 있으면 된다. 따로 이게 시가 뭐 임대 원래 그 건물을 사용할 수 있는 사용대차계약서나 임대차계약서 이런 거 제출해야 되잖아요. 꼭 임대차계약서 아니라도 그냥 A와 사용대차계약서를 쓰면 된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B도 이전 신고하면 됩니다. 그리고 또 A가 하고 있는 장소에다가 신규로 등록해도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도 조심해야 될 게 제가 현실적으로 해보니까 이제 나무중개사무소를 인수했어요. 인수해가지고 거기서 개업을 하려고 하니까 그 사람이 폐업 안 한 상태에서 등록을 해버리면 제가 등록해놓고 그럼 공동사무소가 되겠죠? 그 옛날에 하던 사람 폐업하면 또 공동사무소가 아니잖아요. 그래버리면 업무의 연속성이 있어야 계속 업무를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제가 인수했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안 된대. 그 사람 폐업, 옛날 사람 폐업해야 등록해준대요.
그 사람 폐업 곧 할 거라면서 그럼 폐업하면 등록해 준다더라. 그러면 폐업 안 가고 등록 신청하면 7일 이내 해주니까 며칠 동안은 무등록 개업 등록해야 되는 거죠. 이미 사무실 다 얻어놓고 보증까지 다 가입해놨는데. 그러니까 아예 인수했단 말 하지 말고 그냥 공동사무소 할 겁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등록하면 해줘요. 근데 인수해가지고 저 사람 좀 있으면 폐업하고 제 거 그냥 등록할게 하면 그럼 폐업하고 나서 하라더라고요. 그런 법이 어디 있냐 하니까 그건 내 마음이다 이렇게 하고 안 해주더라고요. 일단 등록 안 받아줘요. 이미 다른 사람 그 사람 폐업해야 해주고. 자, 그 다음에 동시에 두 명 이상이 동시에 한 장소에다 등록을 하면 이게 공동사무소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공동사무소가 A, B, C 세 명, 네 명 있는데 이게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해서 사무소를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칸막이가 없지만 칸막이가 있는 별도의 사무실이나 마찬가지예요. 다만 경비 줄이기 위해서 월세만 줄이려고 지금 같이 쓰고 있을 뿐이에요. 그래서 국토부 육군 해석은 A가 만약에 갑이라는 고용인 직원을 고용했는데 실장을 고용했는데 이 실장 한 명이 네 명을 공동으로 보조할 수 있는지 여부를 알려주십시오. 국토부에 질의하니까 이중소속에 해당되므로 안 됩니다. 이렇게 답변하고 있어요. 별도의 사무실이나 마찬가지예요. 물론 현실적으로는 걸리면 그냥 A가 고용했습니다 하면 끝이겠죠. 근데 만약에 갑이 4명을 공동 보조하면은 이 직원이 밀어주면 A한테 밀어주면 A가 보수 다 받을 수도 있잖아요. 오히려 사장이 직원한테 잘 보여야 되겠죠. 4명을 다 보조하면은 손님 오면 어느 사람 한 사람한테 밀어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안 된다. 따라서 종별이 달라도 된다. A는 법인인 개업공개사, B는 공인중개사인 개업공개사, 공인중개사, C는 소위 중개인이라도 되고요. D는 분사무소라도 분사무소라도 상관없다. 종별이 달라도 된다. 중개인은 같이 쓰고 있어도 여전히 업무지역이 아까 뭐라고 했어요? 특별시, 광역시, 도, 관할구역 안에 있는 중개사무소에 한하여 중개인을 할 수 있다. 출입문이 여기 있으면은 이쪽에 한쪽 귀팅에 있다면 여러분들은 의자 책상을 여기다 놓는 D 자리에 놓는 게 잘 될까요? A 자리에 놓는 게 좋을까요? A가 좋대요. 이거 개업하는 심리적으로 보면 문 열자마자 딱 보니까 우락부락한 남자가 앉아가지고 있으면 들어가려고 무서워서 그냥 심리적으로 다른 데 가는 경우도 있대요. 대각선 있으면 좀 옆으로 쳐다봐야 되니까 그래도 조금 덜 부담스럽대요. 들어가기가 더 낫대요. 어쨌든 저도 옛날에는 못 들어갔어요. 무섭고 하여튼 인간 부끄러움이 많아가지고 못 들어가겠더라고요. 지금은 조금은 들어갈 수 있는데 지금 들어가 보니까 또 저를 아는 사람들이 많더라고. 어디서 봤는데 이 아저씨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은데 이렇게 하더라고. 그러니까 부끄러워서 또 못 들어가겠어요. 자, 어쨌든 D가 손님 받아가지고 D가 보수를 100만원 받았습니다. D 혼자 먹어야 됩니까? 4명이 25만원씩 나눠 먹어야 됩니까? 그럼 월세는 4명이 나눠 내야 됩니까? 100만원이면 혼자 다 내야 됩니까? 둘 다 규정 없습니다. 자기들끼리 마음대로 하면 됩니다. 그래서 슬픔은 나누면 반감되지만 기쁨은 보수는 나누면 짜증나죠. 혼자 다 먹어야 되는데. 그래서 현실적으로 다니다 보면 공동사무소가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이게 왜냐면 나누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각각 따로따로 인장등록 보정설정 자격증 게시하는 거 따로따로 다 해야 돼요. 공동사무소라도 공동사무소의 대표자가 일괄하여 사무소 이전 신고할 수 있다 하면 X입니다. 이전도 따로따로 각각 해가지고 가야 됩니다. 별도의 사무실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월세 줄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저도 이해가 안 되는데 경기도 광주에서 실제 아파트 단지 앞에서 중개사무소가 400세대인데 두 개밖에 없어요. A, B 둘인데 부부가 같이 해요. 부인은 자격증 따고 남편은 자격증 못 따가지고 자격증 사람 고용해가지고 하고 있어요. 남편은 하고 있다 손님 오면 예, 옆에 저 사무실 잘하던데 저기 가보면 물건 많던데요 이렇게 해가지고 다 보내줘요. 그럼 자기는 그 부인은 네가 좀 해라 나한테 다 보내지 말고 짜증나 죽겠다 이렇게 하고 또 싸우더라고. 멀리 그 있으면서 자격증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손님은 너무 좋아해. 다른 기업 공개사들은 옆에 저 가면 사기꾼인데 가면 안 되는데 큰일 나는데 나한테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하는데 이 사람은 전부 다 가라고 하니까 저기도 잘하던데 이렇게 하니까 오히려 손님은 더 좋아한다고요. 사기꾼처럼 안 보이고 이렇게 하시라고. 이제 두 개가 있기 때문에 400세대에 두 개가 있는데 하나 들어올 수가 없잖아요. 그럼 세 개가 먹고 살기 힘들잖아요. 안 들어오거든요. 이미 두 개가 있으니까. 근데 공동으로 괜히 A 여기서 부부 같이 있다가 잘못하면 이혼합니다. 싸우다가. 무섭대요. 눈만 뜨면 옆에 있으니까 집에 가도 있고 막 사무실도 있고 그러니까 깜짝깜짝 놀랐는데 눈 뜨면 눈 감아야 된대요.
가급적이면 공동사무소에서 안 하는 게 더 바람직해요. 현실적으로는 그 공동사무소도 각각 별도의 사무실이나 마찬가지다. 칸막이만 없지만 실제 칸막이가 있는 별도의 사무실이나 마찬가지라고요. 예, 공동사무소까지 했습니다. 다음 시간은 145페이지 사무소 이전부터 하고요. 그 다음에 오늘 그 4번까지 아까 이야기했죠. 4번. 5번. 5번은 부정행위하면 그 시험을 무효로 하고 무효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시험을 볼 수 없죠. 3년이라고 해서 X입니다. 우리 해설에는 지금 시험 응실로부터 5년이라고 했는데 응실이 아니라 무효 처분일로부터 5일입니다. 그래서 제가 인터넷에 올린 거는 그 해설을 조금 바꿔놨어요. 5번.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해설하고는 조금 다르게 무효 처분을 한 날로부터 5년간 시험 못 봐요. 시험 응실로부터 5년이 아니고 3년이 아니고 5년이죠. 근데 시험에는 3년 5년 가지고 냈지 그렇게 뭐 구체적으로 초일 산입 불산입 이런 거 안 된다 했죠. 그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해설도 큰 문제는 없어요. 그러나 정확하게 법조문에는 무효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5년간 시험 볼 수가 없어요. 5번 X고 6번은 대표자가 사망하면은 아까 법인이 해산하거나 개인이 사망하면 등록 효력이 상실된다 했죠. 대표이사 사망하면 2개월 이내 그 사유 해소하면 돼. 이 대표사를 다른 사람으로 바꾸면 돼요. 안 바꾸면 등록 취소죠. 삼성그룹이 삼성전자가 해산하면 등록 효력이 상실되겠지만 회장 이근이 사망했다고 회사 없어지는 거 아니죠. 이재용이가 회장하면 되잖아요. 다른 사람이 하면 되잖아요. 예를 들면 지금 이근이 회장은 그냥 형식상 회장이라고만 돼 있고 등기이사도 아니고요. 월급도 없어요. 하나도. 배당만 삼성전자에서 지금 몇 천억 받았더라고요. 뭐 2천억 몇 천억 받으니까 월급도 영원히 한 푼도 안 받아요. 건강보험료도 지역의료보험 지역건강보험료 내더라고요. 지역이든 직장이든 한도액이 있죠. 무한대로 내는 게 아니에요. 월급이 뭐 400만 원인가 넘어버리면 400만 원만 받는 걸로 보더라고요. 예를 들면 그 많이 안 낸다는 이야기예요. 그 개인이 죽으면 등록의 효력이 상실되지만 사장이 죽으면 사장 바꾸면 된다고요. 2개월 안에. 그 다음에 그 7번은 했죠. 아까 8번은 국내법이므로 외국인은 등록할 수 없다. 우리나라에서 자격증 땄다면 외국인도 등록할 수 있죠. 우리나라에서 자격증 땄으면 우리나라 사람이 외국에 가서 자격증 따와도 등록 못한다. 공인중개사란 용어쟁이가 이 법에 의해서 등록을 한 자입니다. 아, 자격을 취득한 자입니다. 이 법에 의해서 우리나라 시도회사가 실시하는 시험에 합격해야 되기 때문에요. 9번은 벌금 받고 1년이 아니라 몇 년이냐 이 법에 의한 벌금 300만 이상 3년이죠. 아까 10번은 했죠. 11번 결격사유에 해당되면 등록 효력이 즉시 상실된다. 교도소에 수감 중이라 하더라도 개업동의회사가 등록이 취소되기 전에 탈옥을 하여 중개업을 하였다면 무등록 개업공인중개사는 아닙니다. 공인중개사법 위반은 아닙니다. 다만 탈옥을 했다면 형법 등에 의해서 처벌받겠죠. 즉 절대적 취소 사유에 해당됐다고 바로 등록 효력이 상실되는 게 아니라 취소 처분을 해야만 상실된다고요. 취소 안 해도 바로 상실되는 건 오직 사망 해산밖에 없어요. 그 외에는 등록을 취소해야 등록 효력이 상실된다. 벌금 받았다고 바로 결격 사유가 아니고 등록이 취소되어야 결격 사유라고요. 12번 개업관계사가 결격 사유에 해당되면 개업관계사가 될 수 없 결격 사유에 해당되면 개업관계사가 될 수 없다. 그러나 결격 사유에 해당된다 하여 반드시 그자의 자격을 취소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네, 맞아요. 이 법에 의한 300만 이상 벌금 받아도 등록은 취소돼도 자격 취소는 안 되죠. 자격이 취소되면 반드시 등록을 취소하여야 하나 등록이 취소됐다고 해서 반드시 자격이 취소되는 것은 아니다. 그 말 맞는 말이죠. 그 자격 취소되면 결격 사유니까 등록도 취소해야 돼요. 자격이 취소되면. 근데 등록만 취소되고 자격 취소는 안 되면 이 법에 의한 벌금만 받으면 3년 지나고 나면 다시 옛날 자격증 가지고 등록하면 돼요. 13번 12분까지 했죠. 개업공인중개사 등은
다른 개업경영사의 소속공인회사 중개보조원 개업경영사인 법인의 사원 임원이 될 수 없다. 이것이 소위 이중소속이죠. 이중소속. 이중소속 때문에 아까 뭐 했어요. 이중등록 이중소속은 절대적 취소 있잖아요. 절대적 취소. 절대적 취소. 만약 소속공인회사라면 자격정지. 개업공인회사 등에는 공인중개사는 포함되지 않는다 했죠. 공인중개사는 개업공인회사 등에 포함되지 않는다. 14번 가설건축물은 안되고요. 준공검사 준공인가 사용승인 사용검사 받은 건축물은 건축물 대장에 기재되기 전이라도 가능하고요. 사용권 확보만 하면 됩니다. 소유권 확보가 아니고. 맞죠? 면적 제한 없습니다. 무허가 건축물은 안됩니다. 미등기 건물은 될 수도 있습니다. 15번은 실무교육을 3분의 1만 받으면 된다. 전부 다 받아야 되는데 했죠? 전원 모든 임원 사원 전원 및 분사무소 책임자가 실무교육 받아야 되고 3분의 1 이상은 뭐가 3분의 1이었어요? 임원 대표자를 제외한 임원 또는 사원의 3분의 1 이상이 공인중개사에 되죠? 여기는 3분의 1 2분의 1이 또 있습니다. 2분의 1 예습입니다. 예습. 오늘 태어나서 처음 들어보시는 분은 몰라도 되는데 어차피 고통받아야 돼요. 다 아는 것만 쉬운 것만 하면은 무슨 세상에 재미가 있겠어요. 미리 예습해서 고통도 받아야 된다고요. 그 2분의 1 예습하겠습니다. 2분의 1, 3분의 1이 나왔으니까. 2분의 1이 어디 있냐면은 중개보수 계산할 때 주택이 50평, 상가가 50평이 있으면 2분의 1 이상이 주택이면 전부 다 주택에 대한 중개보수를 적용한다. 2분의 1. 외국인 토지법에서 구성원의 2분의 1 이상이 외국인이면 외국법인 외국인 토지법을 적용받습니다. 2분의 1 이상이 자본금 2분의 1 이상 구성원의 2분의 1 이상 이사 2분의 1 이상 뭐 전부 다 2분의 1 이상이 외국인이다. 주택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에서 최우선 면제 주택 가격의 상가 가격의 2분의 1 범위 내에서만 최우선 면제된다. 옛날에는 상가는 3분의 1 범위 내에서 최우선 면제됐죠. 지금은 상가도 매각대금의 2분의 1 범위 내에서 최우선 면제된다고요. 지금 처음 공부하시면 무슨 말인지 몰라도 예습했다고요. 나중에 합니다. 16번 아까 이야기했어요.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통지해야 된다. 7일. 예측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최소한 7일 전에는 통지해줘야 된다. 7일입니다.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회의 개최 전날까지. 전날인데 전 날짜 빼버리고 회의 개최 하는 날까지 하면 틀리겠죠. 전날까지죠. 전날까지 통보할 수 있습니다. 숫자 7, 숫자 10 중요합니다. 자, 지금까지 했던 거 제목만 한 1분 안에 마치겠습니다. 제목만 말하고 이때까지 했던 거 시험에 나오는 게 용어정의 2조 반드시 나오고요. 3조 중개대상물 반드시 나오고요. 4조, 5조, 6조, 7조, 8조가 공인중개사 제도입니다. 공인중개사 제도 합해서 한 문제 나오고요. 그 다음에 9조가 등록 절차입니다. 등록 절차 중에서는 법인의 등록 기준 5가지가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법제 10조가 결격사유입니다. 결격사유 12가지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사무소, 분사무소 하나밖에 안 된다 했습니다. 주된 사무소도 하나밖에 안 되죠. 사무소는 무조건 하나밖에 안 되죠. 분사무소 책임자는 공인중개사해야 됩니다. 책임자 실무교육도 받아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공동사무소는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해서 개업공개사는 다른 개업공개사와 공동사무소를 할 수 있지만 업무정지기간 중에는 안 된다. 근데 처음부터 공동을 하다가 한 명이 업무정지당해도 계속 업무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업무 지역범위 중개인은 특별시 광역시도 안에 있는 것만 되고요. 정보망에 가입하고 가입한 정보망을 이용하여 중개인을 하는 경우에 그 정보망에 공개된 물건에 한해서는 업무지역 바깥에 있는 것도 가능하다. 중개대상물의 범위와 그 겸업제한은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 책에는 다음 시간에 나옵니다. 이게 책 순서하고 제가 말한 거하고 조금 순서가 달라가지고요. 자, 그럼 다음 시간에 이제 사무소 이전부터 하도록 하고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